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법칙 비, 비법 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7 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목 균형 표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봤죠 그 외에 또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지지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해나가신다면 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 또 주식에서 줄이니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꼭 함께 전 과정부터 차근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우려감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이럴 때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응하기보다는 맞서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맞게 영향을 펼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시장에 대해서 맞게 흘러가듯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또 거래량이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거래량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좀 넘기고 갈수 있는 지표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뭐 캔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지저항,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모든 지표들이 이 거래량과 접목이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앞에 강의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재방송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장중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들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에 나와 있죠.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1002번으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문자는 샵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가지고, 건당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라 여러분들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과 코드와 URL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니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보기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장중에 대응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는 혼자 매매를 할수 있겠지만 장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좀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최대한 지키면서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비록 어려운 장이지만 오늘 하루하루 또 공부해 나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어려움이 지나면 다시 한번 또 기회는 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내용은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표 거래량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도 배웠고요. 그런데 그것을 거래량과 접목을 시켜서 살펴보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살펴볼 때 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 거래량도 체크를 하죠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서도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모든 기술적 지표 그다음에 차트 분석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표인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대해서 원래도 알고 있지만, 아, 이런 면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트레이딩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거래량이 이제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총량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실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 코인 시장에서 코인이 거래된 총량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된 총량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 모든 자산 가격에 적용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상승 전환의 계기가 되고 성층권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하락 전환의 계기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 아, 이제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 상승권에서도 거래량이 터지면, 아,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단순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따라서 늘고, 어, 정점에서 거래가 폭발한 뒤 거래량이 죽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식의 패턴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래량의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었죠. 그리고 거래량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고 난 다음에 2020년도부터 21년도 초까지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한 주식시장의 상승이 이어졌죠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들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유동성 즉 거래량 이퀄 유동성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유동성 증가가 시장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지만 보통 조정 받을 때는 거래가 감소하는 그래서 좀 거래량이 죽으면서 라고 나와 있죠. 주가가 빠지는 식의 패턴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패턴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래량의 특징, 특성이다 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우리가 이렇게 차트 화면을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지난주 금요일 차트인데 오늘은 좀더 조정을 더 보였죠. 그런데 거래량은 어디서 보는 거냐? 이곳에서 보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밑에 거래량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겼던 부분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캔들 차트, 이바 차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뭐 이런 식인 거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흐름들. 그죠? 최근에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앞으로 흐름들을 예측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보셨듯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그랬어요?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점들을 배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거래량을 보실 때 어쩔 때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어쩔 때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매수 거래량이야, 이건 매도 거래량이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거래량 지표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요새는, 음, hts, 요새는 mts도 많이 사용하시죠? MTS도 이거를 구분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좀더 쉽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설정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A와 B 상황이 있어요. A 상황에서는 주식을 천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주식을 천주를 매수를 했고, 주식을 천주 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총세 번에 거쳐서 매수가 이루어졌죠. 근데 B 상황의 주식을 살펴보면, 주식을 천주 매수를 했다가, 다시 천주를 매도를 했다가, 천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럼 A 상황에서는 삼천주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고, B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천주의 주식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상황과 B 상황이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를볼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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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매수를 했고 매수 매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량의 차이는 차이가 있죠. 근데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천 거래량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간 것과 나간 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말 그대로 거래량이니까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를 하나하나씩 카운팅을 했다라는 점들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대부분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오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다 또는 매도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매수자가 있다라면 그만큼을 받아주는 매도, 판매한 매도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천주를 매도했다라는 것은 누가 그것을 천주에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간혹 이거는 조금 논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호가창의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화면을 좀 넓게 쓰면 여기서 매수, 호가, 그다음 매도 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체결량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매수 호가, 매도 호가 이렇게 되는데 가끔 체결량의 데이터에서 빨갛게 천주 이렇게 들어올 때 있고 파랗게 천주 이렇게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천주가 매수가 됐구나, 천주가 매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가 창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그거는 동일하게 매수가 체결, 매수 매도가 동시 체결될 때 천기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 을 어떻게 구분하냐? 호가를 올려놓고 체결됐을 때는 빨간색, 그다음에 호가가 떨어지면서 체결이 됐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좀 의미가 다르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거래량에서도 매수와 매도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바라볼 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죠? 머리에 꼭 새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좀더 쉽게,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어, 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볼수 있게끔 변형을 시켜줍니다. 요새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색깔 없이 그냥 검은색으로 나오는 차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동일한 색깔로. 근데 요새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데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유출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의 종류, 그러니까 종류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HTS에서 거래량이라는 것은 참 단순하지만 이게 너무 단순하고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HTS나 MTS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 시스템 트레이닝에서 좀 구분을 할수 있게끔 너가 편한 대로 사용을 해봐라고 구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팅을 해나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HTS를 처음 설치하거나 MTS를 처음 설치하면 대부분의 증권사의 시스템에는 이렇게 전일 거래량 전일 비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시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캔들과 동이 다른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씩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자리를 한번 봅시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감소한 경우예요. 이날은 거래량이 이만큼이 나왔죠. 근데 다음날 거래량이 이만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고 계속 감소라는 추세니까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다가 이날 거래량을 이날 이날 넘어서는 모습 때 나타날까 이때부터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니까 장중에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바닥 전일 거래량보다 감소하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표현됐다가 거래량이 넘어서는 시기부터 빨간색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볼수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거래량이 전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책책 유추할 때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상승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하니까. 이바닷권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설정을 또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종류 중에 또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전일 대비 가격이 상승을 했을 경우에 양봉, 그 다음에 전일 대비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음봉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좀 헷갈려요.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어, 1번에서는 전일 거래량만큼이 더 나왔을 때의 숫자고, 이번에는 뭐냐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양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죠? 렇 전일 시가 기준으로, 가,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음봉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국면이 나올 때, 하락 국면이 나올 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 매기세가 어느 쪽에 있구나, 상승 국면이 어느 쪽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구나, 아니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구나,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자리에서는 살짝 눌렸다가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할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쫓아가기보다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거래량이 터지는 국면에서는 우리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보면서 왜냐하면 선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정할 때 거래량 가격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종류는요 가격 캔들과 동일한 거래량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쓰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 무슨 얘기냐 캔들 색깔이 양봉일 경우면 양봉 그다음에 음봉일 경우면 음봉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으로 끝났으면 음봉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많이 활용, 활용, 활용하는 이유, 원인들을 설명해 드리면, 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음, 여기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이만큼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많은가, 매도 거래량이 더 많은가,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알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원하고 자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경우에 매수가 더 많을 거고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도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없지만 어, 유추를 해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매기세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어, 사고자 하는 사람 이거를 더 니즈가 많을 경우에 주식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상승을 했을 때 그 아무래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그러니까 물론 추측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기세가 더, 매수세가 더 높을 것이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도세가 높은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기세가 더 많았는가, 매도세가 더 많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추측해 볼때 여러분들이 가격 캔들과 동일하게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점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나타나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때는 매도세가 더 많았는가 또는 매수세가 더 많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는 방법을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어, 분봉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일봉이고 이걸 분봉으로 쪼개서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특징적인 강하게 윗꼬리가 달리는 현상들이나 갭으로 강하게 높아서 출발했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우리가 종목을 볼때 그리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구분을 할수 있으니까 그죠. 왜냐면은 하 갭으로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일 이런 자리에서 어, 뭐10% 음, 넘게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0% 넘게 출발했다가 종가가 이렇게 끝났다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8%에 끝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승 8%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팔고자 하는 매기세도 있었습니다만 아침에 추경 매수가 들어온 매수세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이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음봉으로 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잘못된 판단 미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윗골이나 혹시나 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볼때 캔들 색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 놓으면 어, 매기세가 더 강하다 아니면은 매도세가 더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가격 캔들과 동일한 거래량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더 쓰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에게 더 편리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주는 거래량 지표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의 어, 정의와 그 다음에 세팅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어, 특징들 또는 어,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래량과 어, 주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쭉 보시면, 아,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딱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어, 지지와 저항은 3, 3강에서 공부했네요. 2강에서 공부했네요. 그죠? 공부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박스권 아 여기가 저 지지라인 때 상단이 저항대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중단하셔서 강의를 또 앞으로 돌아가시면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앞에 거부터 공부를 해 보신 다음에 우리 거래량을 딱 공부를 하시면 이게 매치가 되면서 훨씬 더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보기 방법은요, 노란 톡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뭐, 하단 자막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QR코드로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어, 참여 코드는 1002번이고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세요, 샵3772번으로 제 이름이죠,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 톡 참여가 들어오실 수 있고, 노란톡을 참여하시면 다시 보기도 진행하실 수 있고, 장중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자리에 들어오셔서 지금 주리 탈출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 실전 매매도 도움을 받고 계시니까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그러면 살펴보면요. 주식과 거래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빨간색으로 하죠. 자, 보시면은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주가의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밑에 거래량 지표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같은 상승과 하락 이 화살표가 동일하게 나타나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박스권에서는 거래량과 주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다시 주가는 하락하고 다시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배웠죠. 거래량은. 주식에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는 주가 상승 예상을 할수 있고 거래량 감소는 주가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흐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어, 주식 서적을 통해서라든가 어, 이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질 때는 어,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갖고 있는데 라고 많이 배, 보여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박스권일 경우에를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박스권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지저항에서도 지지대 그죠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동평균선에서 배우셨을 때도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동일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목 균형표에 적용해 보면 여기서 기준선과 구름대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추가 방향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내지 꽁면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카운팅이 된거라그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매기세가 들어온 상태에서 빠져 나간 물량들은 작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지 저항대를 배웠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 라인의 지정대를 지 그려보니까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 다시 상승이 나올 때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세 눌림 하지만 이탈하지 않고 다시 매수세 눌림 이탈하지 않고 거래 감소 그 다음에 상승. 이런 흐름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가장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매직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 대부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으셔야 될 종목들은 이미 상승을 해가지고 막 고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물론 좀더 매력적이고 좋아보이고 더갈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큰 수익이 나오는 자리는 이런 매집이 잘 이루어진 종목이 더큰 상승을 만들어 주고 이 매집의 기간이 그 상승의 기초 체력으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매집 구간이 짧으면 그만큼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굉장히 위에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매집 국면이 길면 주가가. 상승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일부의 매물은 박스권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일부의 매물은 또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의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접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 분석도 접목한다면 라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 타이밍도 잡아가고 투자도 진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거래 바닥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래량 대비 극감하며 주가가 횡보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이거는 단기 관점이에요. 단기와 스윙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때 분할 매수로 가담한다라는. 것. 이 박스권 매매를 할때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 바닥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팔 사람은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딱 조정을 받,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 가격대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 가격에서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준다면, 아, 누가 봐도 이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여기는 저렴한 가격대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나 여기 매수 주체자들이 모두가 이 가격에서는 팔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매도, 매수한 사람은 이미 이런 자리에서 다 손절하고 나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래량들이 조금씩 솟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거래바닥이 형성된다. 그럼 매도 매물이 감소했으니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재차 대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급가하면서 주가가 횡보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고 다시 거래량이 증가할 때까지 부달 매수로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다가 거래량이 증가할 때 쫓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바로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데서 다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들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부를 매수를 해놓고 선발대를 보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에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 바닥이 형성되고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거래 바닥이 굉장히 급격하게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실전에서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내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높게 잡혔어요. 그죠? 매수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에서 잡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오려고 해요. 그런데 난 여기가 매수 매수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꺾여 내려옵니다. 왜냐면 하 여기에는 나도 손실을 보기, 보고 있고 쉽게 말해서 물렸지만 다른 투자자들도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여기 다 같이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잘안 와요. 그러면서 막 떨어져요. 그럼 언제 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거래 바닥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횡보를 할때 이런 자리에서 아, 이 종목은 가망이 없나 봐 하고 매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래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횡보 시켰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호흡이 내가 만약에 매수가 매수하는 것이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혹여나 잘못된 매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래바닥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자리를 못 기다리세요. 제가, 음,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물론 종목의 모멘텀이라든가 뭐 기업 가치라든가 뭐그동안의 움직임들을 파악하는 것도 실적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이런 경우에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그좀 지나고 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2주 동안 최근에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이때도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죠. 왜냐면은 거래량 없으면서 횡보하고 버리니까 다른 뭐 코인 시장이라든가 다른 자산 시장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어 글로 옮겨 가야 되나? 더 빠른 걸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거래 바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바닥은 사실 관심권에 넣어 놓는 자리가 되고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될 자리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실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 바닥일 때 많은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손전할 거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이런 자리에서 끊었어야죠 그래서 다시 공략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부분 이래요 여기 올라갔다가 이 자리를 못 보여주죠 그 다음에 떨어져서 거래바닥을 보여주고 결국 이 자리가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다시 못 와요 한 번에 그러고 눌렸다가 여기 다 털어내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박스권 안에서도 이런 특징들을 항상 보여 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박스권을 그어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지 않나.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팔려고 했던 건 아닌가? 또는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그냥 견디기 어렵다 하면 반복 매매를 하면 돼요. 여기서 팔고 일부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해서 물량 늘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더큰 물량을 가지고 동일한 금액으로 더큰 물량을 가지고 어,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포트폴리오 계좌 관리하는 방법 종목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음, 그럴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거래량이니까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상단 박스권에서 상단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죠. 상단에서.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바닥권에서 거래 바닥이 이루어지면서 부, 매수를 진행해 보고 거래량이 터질 때 분할 매수를 해 보자라고 드렸죠 그러고 상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 상승이라도 박스권 상단에서는 조심하자. 박스권 상단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지 절대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매수를 하려면 돌파해서 지지받는 자리, 우리 지지저항에서 배웠죠. 요렇게. N자 파동. 그죠? 요런 자리 배웠죠.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이런 자리보다는 이런 자리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다 동일한 가격이라도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기자점 이런 데서 매수하시죠? 이런 데서 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힘들어서, 어, 반등이 나오는 듯 해서 여기까지 매수가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다가 못 가니까 여기서 손절해버리고, 그래서 거래 바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손절하니까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역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곳에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를 뛰어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이런 자리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상승 자리가 나올 때는 조심하자. 매수는 조심하자. 그럼 분할 매도로 대응하라는 건 이유가 뭐예요? 박스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박스권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박스권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리고 넘어가면은 일부 물량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리에서 수익 실을 하고 나와서 다시 재매수 자리를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분할로 대응하는 거. 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하려 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릎도 여러 번 사야 돼요. 그리고 어깨에서도 여러 번 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다음 번에 제가 이 계좌 관리하는 방법과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의 꿀팁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 어, 이동 평균선을 활용을 하면. 좀더 여러분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뭐냐면, 이 거래량을 제가 일부러 좀 색깔을 잘안 보이는 걸로 만들었어요. 노란색으로 쭉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거래량을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거래량, 매도거래량 이런 걸 전혀 구분 안 해놨죠. 뭐 캔들 색깔 동일하게 이렇게 안 해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동평균선을 더 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 여기서 빨간색 선과 파리, 검은색 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거래량 이동평균선입니다. 보통 가격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요. 여기서 뭐 수렴됐다가 확장되는 국면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저 이격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상승이 나왔다가 어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그 다음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래량에서 골든 크로스 자리라고 보자 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요 거래량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매집세가 이루어지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여기서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상승을 해주고 주가는 하락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파악하고 가격이동평균선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고 아 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어, 들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도 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볼륨이 커지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현재로서 나타나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 대량 거래가 여기에 반영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고 뭐 그냥 일반적 거래량을 보고 직관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추세적인 흐름들을 볼때 활용하는 것이지 단타를 할 때는 조금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꿀 팁으로.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모든 보조 지표는요, 어, 분봉보다는 일봉의 신뢰도가 높고요. 일봉보다는 주봉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봉보다 월봉의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즉,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활용한, 활용한, 추세 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 캔들의 박스권 자리에서 보시면은 주봉상의 같은 박스권이라도 거래량이 극감하는 바닥 종목을 관심 종목에 선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이 가격을 터치를 하고 이 가격에서 이런 자리를 터치라는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지만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터질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타 수급들이 많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붙으니까 거래량도 막 터졌다가 줄어들었다, 터졌다, 줄었다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거래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일봉에서 봤던 거래 바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 바닥을 이루어지면서 박스권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바닥이 나오면서 매도 매물, 나갈 놈들은 다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주봉이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느냐? 매수 타이밍은 일봉을 활용한다. 왜냐면 하 주봉으로 매수 타이밍 활용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하 이거 하나가 5일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는 주봉에서 거래 바닥이 이루어지면서 박 하단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그 매수 타이밍은 일봉으로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봉 캔들로 잡아가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봤던 캔들이 이 자리가 이 동일하게 이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주봉으로 거래 바닥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거래가 쭉 감소를 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돌파하는 자리, 그랜빌의 법칙에서, 팔 법칙에서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잡아갈 수 있고 일봉에서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자리부터 대량거래까지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전학, 전학,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분할 진행하는 부분들은 필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세 바닥 즉 바닥권을 잡을 때 거래량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는 심리에 좀더 디테일하게 쪼개 보는 거예요 대량 거래는 심리의 표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량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 여기서도 보시면 전일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을 여기가 뚫고 가죠 그죠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주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줄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그 지, 지금 상승에서 진짜 상승이냐, 가짜 상승이냐를 구분할 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거래 뒤에는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량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박스권이라 생각하고 매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어요. 다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죠.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뚫고 갈 거를 기대해야 되냐? 보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빡, 저점이 아무리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이거를 뚫고 가는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카운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소화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매수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매수 물량들이 매도하는 걸다 받아줘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줄 때는 결국엔 박스권 매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팁을 좀더 이렇게 미세하게 나눠서 어,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좀 존중, 전과는 좀 다르게 이 차트에서는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 거래량이 서서히 높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가. 그죠? 여기서 이 거래량 또한 돌파하는 흐름들이 막 두세 개씩 나와요. 근데 사실 주가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요. 지난 거래량을 동반하는 거래량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한 번에 탁 매수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매수하고 조정시에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는 저항이 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를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어, 저점은 높여나갔지만 여기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니까 상승 탄력도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꼭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삼성전자 실전 사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게 2015년도, 14년도, 13년도거든요. 추세 하락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거래량들의 평균 좀 돌파되었던 이렇게 솟아있는 거래량들을 평행선을 쭉 그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추세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상승 추세가 언제 전환이 되느냐. 결국에는 이 거래량들을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나 주더라라는 것. 그죠? 여기서도 이 거래량보다 줄어들었고,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주니까 추세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추세전환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이런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에서는 추세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흐름들이 나타나 주더라.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흐름들을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은 종목 상담 119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의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어요. 그래서 고점이 형성됐지만 여기서 두 번째 돌파 자리에서도 대량 거래는 동반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넘어가는. 그죠? 그런데 서서히 거래량이 붙어가면서 이런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서부터는 추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기미가 보였죠.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주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더라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인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큰 그림으로 보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정리를 하나 하나씩 해보면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총량을 나타내며 주식에 선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박스권 장세에서 거래량과 주가의 등락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것. 그죠 박스권에서 추세 하락장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박스권 매매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박스권 하단에서는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죠? 선발대를 내세워놓고 대량 거래가 터질 때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래량의 지표는 일봉보다 주봉, 뭐 주봉보다 당연히 월봉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에 따른 신뢰도는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봉상 지난 대량 거래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관심 종목의 선정을 하고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주봉을 이렇게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나눠서 분할 매수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 그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는 게 일봉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바닥에 대한 관심 종목을 확인했다라면 우리가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갔고 그 매수 타이밍을 사실 거래량을 잡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완전 직접적인 타이밍은 그럴 때는 뭘 활용해요? 뭐 이동 평균선과 뭐 지지 저항, 그다음 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그죠? 지지 저항이라든가 돌파, 그리고 그램비의 팔 법칙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전에 공부했던 것도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어, 이 공부를 해봤고 어, 좀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 캔들 등 지표를 활용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공부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주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집 종목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관점의 흐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라 물론 박스권은 단기 스윙이지만 대부분 주봉이 거실려 높다라 그랬죠. 이거를 좀더 어, 미세하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들도 공부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주식 격언의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에게 주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바닥에 잡으려 하지 말고 꼭에 잡으려 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훨씬 더 주린이 탈출에 빨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줄이 탈출을 빨리하기 위해서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를 통해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 톡을 들어오셔서 시황과 그다음 다시보기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거래량 2를 공부해 보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